입춘을 앞둔 제주 서귀포 바닷가. 겨울을 무사히 나신 어머니가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게 됐다. 목욕하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예쁜데. 102번째 봄을 기다리시는 어머니. 아이고, 따뜻하게 살아줄게. 어머니, 목욕 권한 좋을까 안 좋을까? 사라질게. 목욕 권한 사라지크라. 딸은 늙어가는데 어머니는 아기가 돼가신다. 봐, 어머니 증거. 이거 봐. 이거 봐봐, 어머니. 선생님한테 보여드려. 이거 봐. 밀감이 여기도 있잖아, 밀감. 숨겨도 다 나타나잖아. 이거 빨아야지, 이제. 내가 잘못했어요. 밀감을, 어머니가 밀감을 아마 이렇게 그 훔친 건 아니지만 갖고 와서 모르고 이제 밀감을 깔고 누운 거예요. 밀감 저기 있는데 왜 갖고 여기 숨겼다가 이게 잘못됐어. 밀감을 숨겼다가 깔고 누웠잖아. 빨래 개키고 이거 다 빨래하고. 어머니가 전과 달라졌다 느끼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. 6년 전엔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. 빨아서 널어야. 어머니가 수건 다 써서 수건 없어. 이거 개켜 어머니가. 일을 마다 하시는 법은 없다. 자꾸 시켜야 이제 당신이 이제 일을 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이것도 그래도 보세요. 그 하는 척 하니까 도움이 되겠지. 다시 할망정 일거리를 드리는데 쉬운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자식을 보는 듯하다. 어머니 이거 짝을 찾아서 짝에 맞게 개켜야지. 봐. 이거하고 어느 것 짝이라. 짝을 찾아야지 양말. 아닌데. 그거 아니라. 틀리잖아. 색깔이 틀리잖아. 어머니 이거 틀리잖아. 이거 두 개 틀리지. 총기는 온데간데 없고. 아이고 그거 잘 찾았네. 야물던 손끝도 무뎌졌다. 어머니 옛날에는 예쁘게 개켰는데. 100년 세월을 어찌 이길까. 거기다 다 막놓지. 맞네. 어, 맞고. 왜? 여기 터진 거 안감을 좀 키워. 대연, 영영. 어머니가 영 키워보라. 응. 잘 냄신개게. 할 때는 귀찮아도 하고 나면 뿌듯해 하세요. 바느질 같은 게 인지 기능을 많이 회복시켜 주니까. 어이, 어머니 잘하시네. 아, 이빨로. 이빨로 성공적으로. 어, 이거 잘 꿰매졌네. 이 정도도 용하시다 싶어 칭찬에 후해진다. 아까 세탁기에 다 빠니까 이거 널었다가 내일 입자고 해. 응. 잠시 눈앞을 벗어나야 할 때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해 드린다. 쾌적한 기분으로 지내시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를 한다. 딱히로 빠니까 잘 안 빠지네. 어머니는 주로 인지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예쁜 치매에 속한다. 저희 어머니도 가끔 실수하세요. 그럼 대소분 못 가리면 다 온통 다 벗겨서 목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저는 뭐 어려움이 없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니까. 또 그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뭐 똥 오줌 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. 어머니에게도 딸에게도 치매는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. 그저 길어진 저물역, 어머니를 따라온 그림자련이 여길 수밖에.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다. 어머니 다 했. 다 했수다.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담백한 밥상. 어머니가 좋아하는 김하고
잘못이. 어머니 밥 먹게. 뭘 먹을 것이냐? 저녁 했지, 저녁. 응? 저녁 해. 삼시 세끼가 어머니에겐 보약이나 다름없다. 이랑고 아유, 뭐 먹을래? 많이 졸려 봤자게. 때 맞춰온 남편 수은 씨는 부산 출신이다. 어머니 좋아하는 된장국과 생선.